있는 이 짬뽕이 바로 주인공. 매콤한 짬뽕의 이색 음식 짝짝꿍은 누구? 네?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요거 면 드시고 계시는데 정말 맛있게 드시는데 이게 뭔가요? 볶음 도마도 짬뽕이요. 볶음 토마토 짬뽕이요? 아, 토마토 짬뽕. 네. 아. 토마토요? 볶음 토마토 짬뽕?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요. 토마토와 짬뽕의 이색 만남. 그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순수한데 맛은 어떤가요? 맛 질깁니다. 아. 맛이 굉장히 재밌는 맛이에요. 매콤달콤 재미있는 맛이 가득한 볶음 토마토 짬뽕. 뭔가 이색적인 맛을 찾는 직장인들 사이에선 이미 유명해진 메뉴인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차르르 흐르는 토마토와 짬뽕의 이색 만남. 둘은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됐을까요? 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그러니까. 들었어요. 저는 레스토랑을 할 때가 있었어요. 했는데 직원 한 명이 토마토 스파게티를 하는데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버릴 상황이 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출출하고 배가 고팠어요. 해서 여기다가 좀 다른 걸 곁들이면 또 새로운 맛이 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육수와 다른 이제 양념과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오! 머릿속에서 야, 이거다! 그렇죠. 주방장의 실수로 탄생하게 된 볶음 토마토 짬뽕. 부드럽게 으깬 새콤달콤 토마토와 며느리도 모르는 비법 소스. 신선한 채소를 뜨거운 불에 빠르게 볶아준 후 이 탱글탱글 즉석에서 내린 생면을 삶고요. 네, 보이시죠? 네. 함께 볶아주면 이 토마토와 짬뽕의 이색 만남은 완성됩니다. 이탈리아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토마토가 들어가니까? 짬뽕은 완전히 아주 새로운 음식 같아요. 정말 사장님이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는지 좀 정말 새로운 장르를 하나 만들어내신 그런 기분이에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토마토와 짬뽕의 만남, 그리고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치명적 매력까지. 까다로운 입맛의 20대 아가씨도 울퉁불퉁 근육맨 오빠도 볶음 토마토 짬뽕의 매력에 빠져버렸는데요. 맛있죠. 칼칼하고 네,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네. 어디에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 몸만 보십시오. 이거 먹고 이제. 정택 씨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담백한 게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만점이에요. 더 이상은 못 참아 먹는 이마다 입이 마르게 칭찬하는 볶음 토마토 짬뽕. 드디어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새로운 맛인데요. 약간 매콤하면서도 이 토마토가 있어서 정말 상큼하게. 짬뽕이 상큼하다는 게 참 특이한데요, 정말. 맞아요. 맛있습니다. 달콤한 토마토와 매콤한 짬뽕의 만남. 이젠 찰떡궁합이라도 불러도 되겠어요. 이색궁합 맛집 인증 완료! 이색 음식 궁합을 찾아다니는 저 소연 탐정이 찾은 마지막 맛집. 스파게티와 피자, 특별해 보일 것 없는 음식들의 이색 궁합은 바로 메뉴판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돼? 뭔데요? 될 것 같은데? 이제 정말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이게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메뉴판 속 음식들. 이 숯불 막창 피자부터 콩나물 해장 스파게티까지. 사장님, 여기 보니까요, 이 메뉴판에 이 인절미도 있고 이 막창도 있고요. 막창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콩나물 해장 봉골레 스파게티. 너무 특이한데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로 내신 생각을 했어요. 그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양식을 저희 가게에서는 한국화를 시켰는 거죠. 퓨전 스파게티라고 보시면 되죠. 이름하여 양식의 한국화. 자칫 느끼할 수 있는 스파게티와 피자에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음식들을 첨가해서요. 까다로운 손님들의 입맛을 확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특색 있는 메뉴답게 만드는 방법 역시 남달랐는데요. 뽀얀 설렁탕 국물에 퐁당 빠지는 스파게티 면. 이름만으론 절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음식들의 만남. 그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깍두기랑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요 콩나물 해장 스파게티 맞죠?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요, 이 봉골레가 있어가지고 아주 깔끔한 이 감칠맛이 돌고요. 약간 매콤하면서도 이 전날에 술 드신 분들 해장에도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준택 씨 가셔야 되겠어요. 네. 이게요, 인절미 피자라고 하는데요. 요 보이는 게 다 인절미예요. 전 피자도 이렇게 접어 먹고. 이게 인절미 피자군요. 그게 다 인절미예요.
치즈가 아니고 인절미예요, 그게?